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이와 노래를 하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짜자뇽짜자뇽! 그 얘기 들었어요? 오늘이 야옹이네 할아버지 생신이래요! 아, 그래? 축하해드려야겠다!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야옹이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옹이가 왜? 그게 할아버지 생신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대요! 자, 생일 케이크도 준비됐고. 와! 그런데 아빠, 할아버지 선물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 뽀뽀해드리는 건 어떨까? 할아버지는 우리 야옹이가 뽀뽀해주는 거 제일 좋아하잖니. 하지만 뽀뽀는 어제도 해드렸는데. 그럼 노래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빠처럼 멋있게 불러주면 되잖니. 노래는 지난번 생신 때도 해드렸는데 다른 선물은 없을까요? 어떤 선물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선물은 어때요? 어떤 선물이요?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아드리기 선물.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아드리기요?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짜잔형? 그렇지, 뿡뿡아? 네. 자, 그럼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좋아요. 변해라 변해 변신방귀. 뿌이뿌이. 뿡! 뿡뿡이의 변신방귀 마뿌마뿌마뿌.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곳에 모시고 재미있는 놀이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우와, 좋아요, 좋아. 뿡뿡이도 어서 준비해야지. 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함께 놀이를 하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우리 친구들이야.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많이 계시니까 뿡순이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치치도야. 치치. 우리 아사 재밌는 놀이예요, 짜잔이야. 오, 좋아. 그럼 이번엔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해볼까? 가위, 바위, 보 놀이요? 그런데 이 가위, 바위, 보 놀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자, 모두 노래 준비하시고 시작! 다시 한번 가위 바위 보. 우와, 이겼다. 이겼다. 치치. 자, 그럼 이번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목 뒤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주세요. 꼭. 간지러. 자, 어느 손으로 눌러올게? 이 손가락이요. 아니, 이 손가락이지. 그렇구나. 좋아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모두 준비, 시작!
자, 더 신나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목 뒤를 손가락으로 꼭. 자, 어느 손가락으로 눌렀게?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맞췄나요? 네. 잘했어요. 자, 어디 한번 눌러봐. 할아버지, 어느 손가락으로 눌렀을까요? 아, 이 손가락. 아닌데, 아닌데. 이 손가락인데. 와, 내가 이겼다. 재밌다, 재밌어. 근데 야옹아, 이 놀이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아주 옛날에 하던 놀인데 우리 야옹이가 어떻게 알았니? 짜잔 형이랑 뿡뿡이가 알려줬어요. 짜잔이 형이랑 뿡뿡이? 뿌이뿡, 뿌이뿡 하는 그 친구들 말이야. 맞아요, 할아버지. 그럼 짜잔 형이랑 뿡뿡이한테 재밌는 놀이 또 알려달라 그러자. 이봐요, 짜잔 형, 재밌는 놀이 또 없나요? 물론 있죠. 그럼 이번엔 재미있는 다리집기 놀이를 해볼까요? 다리집기 놀이요? 재밌겠다. 어떻게 하는 놀인데요? 네. 노래를 부르면서 다리를 하나씩 짚어가는 거야.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자, 산토끼 노래 같이 부르면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깜쪽깜쪽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자, 멈추세요. 마지막 손을 짚은 다리는 살짝 접고. 자, 접은 다리만 빼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준비.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깜쪽깜쪽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자, 멈추세요. 자, 이번에도 손 짚은 다리를 살짝 접고. 자, 접은 다리는 빼고 갈게요. 자, 우리 야옹이가 이겼으니까 할아버지도 만세!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재밌는 놀이 선물 고맙다. 할아버지. 그래, 삑삑아, 할머니 댁에 잘 다녀와. 그래.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씩씩하게 걸으면서 신나는 놀이 해볼까요? 우와, 좋아요, 좋아요. 좋지. 그런데 어떤 놀인데요, 짜잔요? 네. 이번 놀이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손잡고 씩씩하게 걷다가 짜잔형이 손바닥 찰떡궁 하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바닥을 마주대고 또 엉덩이 찰떡궁 하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엉덩이를 마주치는 거죠? 맞아, 뿡뿡아. 자, 어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모두 손잡았나요? 네. 씩씩하게 걸어갈 준비도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씩씩하게 출발! 씩씩하게! 힘차게! 할아버지 손잡고 걷자 걷자 신나게 할머니 손잡고. 자, 멈추세요! 모두 손바닥 찰떡궁! 손바닥! 우와,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신나는 노래 주세요!
씩씩하게. 이번에는 엉덩이 찰떡궁! 엉덩이 찰떡궁! 엉덩이! 엉덩이! 와우, 잘하네요. 좋아요. 다시 한번 출발! 출발! 씩씩하게! 찰떡궁! 볼, 볼! 우와, 멋지다. 좋아요. 다시 한번 씩씩하게 출발! 출발! 씩씩하게! 자, 이번에는 가슴 찰떡궁! 자, 이번에 가슴 찰떡궁 했으면 더 꼭 껴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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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는데 모두 즐거웠나요? 네. 오, 좋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줘요. 자, 모두 노래 준비 시작!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